안녕하세요. 전녹스입니다. 오늘은 싱크와이즈 2020 프리미엄 버전의 협업 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꺼내고요. 자, 들어가기. 뇌의 법칙이라는 책. 뇌 권위자가 우리 뇌에 밝혀진 12가지 법칙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2법칙인 진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인간의 뇌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타인과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찰스 다윈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고 했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이번 위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시나요? 국가 간의 연대가 흔들리고 오랜 동안 적응해왔던 기존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비대면 협업이 일상화되고 원격 수업이 개시되고 있죠. 이번 위기를 통해서 가장 강한 국가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혁신하는 국가만이 변화에 잘 적응하고 살아남는다는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죠. 불확실성 시대에 변화를 예측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협력하면서 잘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뜻이 있죠. 자, 사전 조치. 우선 싱크와이즈 홈페이지 가서 회원 가입하셔야 되거든요. 홈페이지에 가입하신 아이디로 협업 서비스 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 되겠죠. 로그인해서 패스워드 치시고요. 확인. 세션 그룹의 개설을 클릭하시고, 자, 개설 이름을 쓰고요. CI 기획회의 비밀번호 치시고, 새 맵으로 할 거냐, 현재 맵으로 할 거냐, 기존 맵으로 할 거냐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참여자는 이 단추를 누르고 연락처를 누르면 소팅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개설자 외 지정. 이렇게 하면 여기 저장 제한이 나타나죠, 그죠? 여기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참여자가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공유 안내문을 쓰시고요. 비밀번호까지 안내해 주면 더 좋겠죠. 개설을 누르시면 되겠죠. 초대 메일이 발송되죠. 자, 협업 진행 중에 협업을 잠시 멈추고 싶을 때는 이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다시 계속하려면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여기 플러스 버튼은 가지 생성 개수, 여기 연필 표시는 가지 수정 개수, 여기는 참여자마다 고유 색상이 있죠, 그죠? 참가자는 여기에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가 새 맵을 이용한 협업 개설이었고요. 자, 이제는 컴퓨터에 저장된 맵을 이용해서 협업을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그인. 그래서 개설하시고 자, 참여자 추가 연락처를 눌러서 가나다 순으로 소팅하면 좋겠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레벨 권한 주시고, 자, 하고 이제 새 맵이 아니고 기존 맵이죠. 여기에 안내문 개설. 협업 맵은 요 앞에 글로바가 붙거든요. 자, 이상으로 오늘은 협업 개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협업 참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